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장로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환경은 그 사람의 성격에 지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유대 사회에 가장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절제함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형제들을 피해 두 땅에서 유랑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잡녀들과 함께 자신의 피로를 채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여 큰 용사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입다는 그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였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9절과 11절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다를 주목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과 문제로 실패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그런 환경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다는 그가 처한 환경 속에 비록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더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지금 암몬의 침략으로 인해 길르앗 사람들은 다급해집니다.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입다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관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사령관입니다.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쫓아내는 책임을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장로들은 그를 길르앗의 모든 거민의 머리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길르앗 거민들의 요청에 인간적인 분노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사로 추대되는 이 일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신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해도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상처를 끌어안아야 하는 자리에 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 앞에 점검하십시오. 설령 우리를 누군가 조금 알아주고 칭찬하는 사항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외모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에 낙망하기보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